everyone. 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스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질문이자 제목인 Can money buy happiness? 자, 과연 돈이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What do you think? 자, 처음부터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예상 가능한 It's an age old question. 정말 오랫동안,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Are the wealthy happier than the poor? 자, 부유한 사람들이 the wealthy, meaning wealthy people. The poor, poor people 보다 더 행복할까요?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할까요? Is happiness a commodity that can be bought? 좀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해 보면 행복이란 것이 말하자면 구매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일종의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According to a new study, it appears that the evidence is pointing towards the affirmative. 그런데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쩌면은 지금 이 한마디 에이 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연구 결과에서 내려진 결론 어떤 증거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라는 거죠. Research from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 Canada has demonstrated that the more free time someone has, the happier they are. 이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더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들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여유 있는 시간, 그죠?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맨날 일만 해도 그럼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건 우리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많을수록 더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를 이제 더 증명하는 식으로 나왔는데요. Those who can afford to pay someone to take care of menial tasks like cleaning or cooking often have more time on their hands and are happier as a result. 자, 그러면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 노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나는 거기에 대한 시간이 더 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를 이제 고용을 해서 아주 단순 작업들, 뭐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까지가 큰 주어 덩어리가 되겠죠. 이런 걸 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즉 이런 사람들이 결국 돈이 더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자신에게 쓴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 결과 아까 이 증명된 결론에 따라서 자유 시간이 더 많게 되고 자기에게 쓰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행복하다는 결과적인 그 행복을 더 이끌어낸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에서 이제 가리키고 있는 바라는 거죠. Lead author of the study, Ashley Williams, said in a UBC press release. 자, 이 연구의 이제 주 저자가 되겠습니다. Ashley Williams가 말하기를 UBC press release에서 이제 말을 했는데요. Our results suggest that buying time has similar benefits for happiness as having more money. 우리의 연구 결과가 암시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사는 것이 유사한 어떤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행복을 대한. 그래서 돈이 더 많은 것과 돈이 더 많았을 때 가진 어떤 기쁨과 비슷한 유익점이 시간이 더 많았을 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연구 결과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However, according to the research group's findings, possession of material goods did not correlate with increased happiness. 자, 그러면 무조건 부자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 더 행복하냐? 라는 그런 논리랑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게 바로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 그 그룹의 결과물에 따르면요. 어떤 물질적인 제품, 그죠? 물건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을 갖다가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증가된 행복과 어떤 상호 그 비례하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 연구 결과물에 또 밝혀졌습니다. 즉,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할 그런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지, 물건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행복과 직결돼서 상호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덧붙였다는 거죠. Therefore, 따라서 a participant's happiness depended on how their money was used in this case buying time. 자, 따라서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해주는 바는 결국 뭘까요? 그 참가자의 행복은 무엇에 따라 결론이 났냐면 그들의 머니, 돈이 똑같이 많다더라도 어떻게 그 돈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라는 거죠. 이번 경우에서는 시간을 사는, 내가 똑같은 돈이 있다면 이 돈으로 시간을 내가 아끼겠다, 더 여유를 갖게끔 벌겠다라고 한쪽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행복의 질이 높아졌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다라기보다는 그 돈으로 시간을 뭔가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쓴다면 행복한 것과 연결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